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친구 애태우는 법. 오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 200일입니다. 남자친구가 점점 좋아져서 좋은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빠들, 남자친구가 톡 빠질 수 있게 애태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극으로 남자를 애태울 수 있는지 한번 쓱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노래공부 좋다. 아, 좋아. 근데 왜 그래? 아, 왜? 아, 그냥 싫어, 오늘. 그러면 뭐 손이라도 잡아. 아, 싫어. 어? 아, 싫어. 아, 더워서 그래? 어. 아, 땀나가지고? 어. 아, 나도 좀 그렇긴 했어, 사실. 사람도 없는데. 꼭한 번. 아, 싫어. 하기 싫어. 뭐, 기분 안 좋아. 아, 왜? 아, 아니라고. 난 좀 화나고 있어. 아, 화 안 났다. 스킨십이라는 것을 한번 일절 뚝 한번 꺼내보세요. 아, 그런 오해할 느낌. 수도 있잖아. 그게 애태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해를 시키는 거야? 하는 거예요? 애태우는 게 오해시키는 거야? 안 하는 거에서 오해시키는 해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의 밀당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이게 밀당이라고 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카톡하면 막 3분 동안 답정기 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의 좋아하는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금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337이라고 있어요, 여자들한테. 그게 뭐예요? 3분이 답장, 3분이 답장, 7분이 답장. 337 같은 소리야,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긴 뭘 의미 없어. 제일 애 잘 타는 애가. 뭘 의미 없어. 여러분들. 혼자 핸드폰만 죽으라고 있는 애가 뭘 의미 없어. 명심하세요. 337이건 443이건 애 타는 사람은 타요. 저는 그냥 탑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 된다. 하나, 둘, 셋. 만나갖고 애타게 하는 게 훨씬 세게 애탈 것 같아요. 맨날 맨날 보는데 맨날 맨날 스킨십만 안 해줘. 와, 나 어떡하지? 너 이거 해봐. 맨날 맨날 스킨십 뽀뽀를 안 해줘. 왜 울어? 이거는 아니지. 이거 물어봐야지. 진짜 애태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죠? 그렇죠. 연락의 횟수를 줄인다. 하나, 둘, 셋. 연락은 기본적인 어떤 애태우는 거라기보다는 신뢰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연락으로 제일 애타는 새끼가 이런 말을 하고 팩트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애가 타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한테. 그렇죠. 애 좀 태우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힘들다는 거야.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네. 평소보다 애교를 더 많이 부린다. 하나, 둘, 셋. 저는 평소에 애교가 많으면 조금 그날따라 이제 기분 안 좋은 척 괜히 쓱 한번 때려준다든가 약간 고르는 게 낫지, 평소보다 더 약간 좋다고 들이대면 애가 타진 않죠. 평소에 애교가 없다가 애교를 부리면? 그 인연이 뭐 잘못을 했나. 그럴 수 있다. 약간 애교를 안 부리다가 갑자기 부린다 이상할 수 있죠. 애는 절대 안 탈 거예요. 그냥 안 탈 것 같아요.